학생들이 왜 채강을 하고 앉아있어? 이게 뭐하는 학교야? 아 진짜 아오지 탄강도 아니고 은비는 왜 저기 가서 채강을 하고 앉아있냐? 더러운 남캐 따위의 스킨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모르겠고. 안녕하세요. 썰푼 남자 스토리텔러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선풍이가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 탐구 영역이라고 아주 아주 흥미로운 그 문제집을 만들어 와가지고 썩은 물에 자존심을 걸고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딱 수능 딱 그거 되게 비슷하게 잘 만들었네요. 되게 고퀄리티다. 다음은 발매 전 정보에 대한 학생들의 대화이다. 옳은 내용이 있는 학생들만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옳았네요. 오픈 날짜는 알겠는데 오픈 날짜가 확정되는 소식이 언제 나왔는지를 말하라고? 김윤아가 OST에 참가한 적이 있어?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왜 이렇게 어려워? 잠깐만 새학기 교복은 맞아 근데 질주말을 줬다고? 아 잠깐 이거 찾아보고 하면 반칙이지 참. 아 맞다 이거 찾아보면 안된다. 찾아보면 안되지. 난 3번 AC. 일단 AC가 맞다고 일단 해볼게요. 보통 오픈일 확정하는 거 한 달 전쯤에 하니까. 이건 진짜 내가 김윤아 OST를 아예 뭔지 몰라가지고 얘는 아닌 것 같아. 아니야 오픈북은 내 자존심이 용납하지 않는다. 다음 갈라곤의 왕 테포는 고대인의 목소리를 들었다. 라힐 단원이 되어 왕국을 지키는 소환사를 찾고 아예 거저주는 거죠. 자 이거 조슈아입니다. 소환사가 아니죠. 다음 중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신규 선사 튜토리얼 전시 고르에서 풍속성 있는 걸 변경했다. 이거 고르시 하는데 제가 좀 기여를 했죠. 예, 우리 잼민이 원숭이 맨날 거지 같다고 졸라 깠었는데. 그 다음엔 라힐 왕국에는 루델린, 테스카, 아야, 콘타나, 루프랑마 캐슬란이 없네. 이거 땡. 루델린, 아야, 캐슬란이 없어. 어디서? 길잡이 곰 이거 맞는 말일걸요? 전 이거 4번 길잡이 곰 이거 처음에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세 명의 소환수 풍웅묘 안마샬? 브리프리트 풍웅묘는 30% 확률로 뭐라고요? 야씨 초랑 확률까지 어떻게 이걸 안마샬 캐시 미호인가? 아 이거는 각성명이랑 뭐지? 이거 소환수 명이랑 매칭을 시켰으면 좀 좋았을 텐데 뭐 뉴비가 보면은 암마샬캣이 미호인가? 누구 말하는 거지? 이럴 것 같아가지고 암마샬캣의 도감 효과 중이라 썼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아무튼 망각 저거 16초는 맞아 저거는 맞고 속성 우위 공격도 맞아 14초는 모르겠네 근데 저게 풀스작을 가정했단 거겠지? 30% 이거 4번 암마샬캣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내가 암마샬캣 연구소 태생 사성 연구소할 때 했었거든요? 마지막에 했던 애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기억이 안 난다. 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 미만이면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4번 이 지역 캐슬란이죠? 탑직이 진리언이다. 협력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레이드 말하는 건가? 레이드면은 이거 갠데? 그 여자의 그거 물 마법 검사인가? 갠데? 아 일단 틀렸어. 앞들로는 워퍼할 수 없다. 앞들 리자드맨은 폭포와 같이 입다. 어떻게 알아요? 생활, 상업, 소환, 대장을 포함한 총 5개의 지구가 있다. 1번 앞들이면은 그거 뭐지? 우리 그 참여하는 이벤트 할 때 거기 갔거든? 근데 거기로 워프 못하는 걸로 알고는 있어요. 일단 이거는 워프 못한다. 이게 맞는 말. 1번 소환수 데이터베이스 검색창에 들어간 소환수 기사형 스킬 쿨타임 감전 해제 기사형 아 얘 물가루다잖아. 태온으로 바뀐다. 이거 3번 이거 물가루다 얘기죠. 라힐 방구를 견학한 학생들이 왜 채강을 하고 앉아있어. 이게 뭐하는 학교야. 채소셀 뭐라고요? 최대 10%의 버프 효과? 아니지 이거 뭐 무슨 버프를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버프 중에 20% 그거 뭐지? 길드레이드 때 그거 20%일 거야. 아 진짜 아오지 탄강도 아니고 은비는 왜 저기 가서 채강을 하고 앉아있냐? 느긋한 고등어를 많이 잡으려고 지렁이 미끼 미나 맞은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저 느긋한 고등어 얻으려고 고생을 했었던지라 미나 끼고 소진 빼 은비 미나 은비랑 미나 3번
그 다음에 가다 가 방어 그리고 수호죠. 그 다음에 칼날 파괴 공격형 소환수의 주로 두 가지이다. 그치? 어? 이건 좀 주관이 좀 섞여있긴 한 것 같은데 맞고 파밍 난이도 이것도 좀 주관적인데? 파밍 난이도 그쵸? 격할이 뭐지? 하르퓨랑 블리자드맨이랑 이딴 걸로 깰 수 있는데라서 맞고 이거 12%예요 치명타 확률. 이거 니언디귿 5번 비문학이냐? 씨 잠깐만 뭐야 이거 바니안들이 작업을 못했던 겁에 질린 존재 나락하게 깨웠다고 한다. 스티브는 안전을 위해서 개발된 순서? 이거 루크랑마 처음 나왔고 그 다음에 거신상 나왔고 그 다음에 콘타나죠? 가다나 2번 빈칸에 들어간 말로 알맞은 것은 비스톱성 마법사 탑 나왔네요? 카마리? 아니 미친 야 잠깐만 야 내가 수학을 놓은 지가 언젠데 잠깐만 보자 데미지 예측 실험 06000 치적 100 치피 300 공증 2단계 54%인가 52%인가 그럴 텐데 아무튼 약화 효과 10개 약화 효과 10개요? 잠깐만요 최대 언령 고통 이게 뭐야? 최대 레벨 언령 고통이 뭐지? 아니 디버프라고 된 거 보니까 풍 뱀파이어를 상정하고 한 것 같은데 아니면은 아 언령이면 그거다 하나린 이거 하나린이라 안 쓰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데 언령이라고 하니까 알겠어 기억났어 제 언어에 뭐 모시기 블라블라는 스승님 뿐이에요 하면서 하나린이거든요 이거 로그가 뭐예요 로그가 뭐예요 선생님 선생님 로그가 뭐예요 로그가 뭔지 알려주세요 로그를 알아야지 댐감 치죠 무시니까 그냥 6000 곱하기 300 한 다음에 공증이니까 그 전에 이제 2단계 버프 52%인가 54%에다 더하고 그 다음에 치피 증가 이거 80인가 더하고 치피 증가 이거는 400% 넘어가면은 그 적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 380 몇일 거예요 그 다음에 약화효과 개수당 이제 데미지 10개니까 얼마 증가하는지 증폭이지 이건 그거 곱해가지고 더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 논 오픈북으로는 절대 못 펴겠다 일단 얘는 찍을게요 모르면 뭐다? 3번 소환사 W에서 Z에 대한 얘기다 키나 오르비아 클리프 솔레타 중 하나다 라힐 학원 동기? 솔레타가 막내 수습 뭐 그거일 텐데 솔레타는 견습인가 나발인가 그랬을 거야. 그러면 오르비아랑 클리프랑 같을 것 같은데? 키나가 왠지 막내일 것 같지 않아? 자, X랑 Z. X가 솔레타, Z가 오르비아, Y가 클리프예요. 클리프랑 솔레타의 조합은 일반적으로 불안정하다? 이해가 안 되네? 탱커랑 궁수잖아. 전열 탱커 있고 뒤에 궁수 있으면 안정적이죠? 답 2번, 니은. 카에 들어갈 설명으로 옳은 것은 뒤틀린 수렁. 쉣. 향기 이거 그거다 이거 그 보라색 방이랑 빨간색 방 면역권 무적 해제 이건 모르겠고 약화효과 해제 복수라고 하는데 피해 복수잖아 3번 해제 불가능하고 이걸로 할게요 복수라고 하니까 뱀한테 맞았을 때 카운터를 거는 거 그거 같은 느낌이야 형변 손오공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토끼 형변 더러운 남캐 따위의 스킨을 제대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건 모르겠고 마샬캣은 여자 소환수로 에? 마샬캣 남자였어? 이 퍼리충 아니 얘가 남잔지 여잔지 어떻게 알아 야 마샬캣이 남잔지 여잔지 어떻게 알아 아이 퍼리야 이건 맞아 여자 소환수로 바꿀 수 있어 근데 남자 소환수의 모습인가 그걸? 이 마샬캣은 일단 보류 형변 적용할 수 있다 태초의 구미호 있을 것 같아요 형변을 내준 거면은 태초 그거 내줬겠지 근데 별조각사 차크란 무녀 별조각사 부메랑 전사? 이건 아닐 것 같아 5번 어떤 패스부터 구매하는 게 좋아요? 뭐 고인물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내 추천 때문에 에? 야 이걸로 시기를 어떻게 알아? 아니 잠깐만 질문이 이상해요 선생님 야 이걸로 시기를 어떻게 알 수 있지? 주간 100회 이거 50회 환정이에요 아레나 패스 상대 갱신 시간 10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적용하면은 제한량 없고요 확실하게 틀린 것부터 빼자 이건 시기라고 하니까 헷갈렸어 일단 서머너 패스
이거 채집 제한량 없어요. 찍. 이거 30분에서 5분이 아니라 10분으로 알고 있어요. 찍. 데빌몬 모르겠고 50회 한정이에요. 찍. 썸패랑 아레나 패스의 최대 레벨이 다르다는 모르겠다. 저는 3번 히어로 레이드. 자, 영웅의 나무 공략 보자. 권장 투력 네? 권장 투력을 누가 외우고 있어? 이건 또 뭐야? 아지랑이? 블루홀. 블루홀 치저 증가는 패시브예요. 이거는 이거다. 나. 이건 패시브야. 액티브 아니야. 확실해. 완성된 이상과 자동 발동. 오케이. 그리고 푸른 불꽃. 이야, 빡세구먼. 16개? 이건 세 보자. 16개? 변이 가족? 4416. 이거 아니야. 4416은 아니야. 숙련된 생활. 이거 수진형 맞을 걸? 기억 니은 3번. 길드 하우스죠? 길드 상인의 이름? 뭐 하는 개뼈다귀인지 이름도 모르고 있는데? 길드 소집 요청은 또 뭐지? 왜 난 모르지? 3번 맞아요. 길드 온천에서만 받을 수 있는 특별한 범프가 있다. 이거 맞아요. 3번. 그리고 물 속성이죠? 4가지 컨텐츠에 4개 소환사랑 6마리 소환수를 What the fuck? 아니 이게 무슨, 아니 한국말인데 무슨 외국어야? 뭐, 왜 이해가 안 되지? 잠깐만, 한국말인데 왜 이해가 안 돼? 아니 이해가 안 되는데 아예? 문제가 왜 이해가 안 되지? 갈라고스엔 기사형이 들어가야 돼. 갈라고스에 소환왕 출전하기 위해선 기사형 소환사가 포함되어야 한다. 소환사잖아. 기사형 소환사는 하나죠. 그럼 가 같은 경우에는 뭐지? 경우의 수가 하나야. 클리프가 나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레나 매칭하기 위해서는 키나는 전사를, 마법사는 기사형을 편성해야 된다. 전사형은 소환수를 하나 넣고, 두 개 넣고, 세 개 넣고, 전사형 하나 넣고, 3 팩토리얼 아니지, 몇 개냐? 키나였을 때 전사형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랑 마법사일 때 기사형이 들어가는 경우의 수 동시니까 이거 곱해야 되지. 곱하고 필드 이벤트는 서로 다른 클래스, 소환사 4마리니까 4 팩토리얼 곱하기 소환수 6 팩토리얼. 거기서 솔레타 쓰는 거랑 암살자 쓰는 거 빼야 되고. 응, 포기. 이거 어떻게 풀어? 야, 이거 어떻게 풀어? 소환수 도감과 마일리지. 자, 일단 찍어야지 참. 자, 1번으로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나는 소환수 도감과 마일리지 상정. 도감 비둥묘랑 빛마검이 있네요. 소환의 재단에서 재단에서 먹으면은 소용돌이가 안 나와요. 나왔으면 좋겠어 제발. 극대화의 구슬을 적용하면 소환 확률이 100% 맞고요. 소울 커넥션을 활용하면은 셀리아가 누구야? 저기 있네. 셀리아를 아이리스나 운명무사. 이건 잘 썼네. 이건 잘 썼다. 이러면 이해할 수 있지. 셀리아를 아이리스나 운명한테 적용할 수 있다. 클래스가 달라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2번. 와, 진짜 문제 잘 냈다. 인정할게요. 이거 물론 수학 문제는 좀 더럽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그거 외에는 진짜 서머너즈 워 크로니클의 디테일에 대해서 되게 질문을 잘한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미처 몰랐던 그런 컨텐츠들도 있었나? 그런 이름도 있었나? 싶은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였습니다.